안녕하십니까. 경북신문TV 이지원입니다. 경북신문 창간 10주년 기념식이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경북신문은 지난 7일 오전 경주시 원화로 미림빌딩 내 본사에서 70여 명의 전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간 10주년 기념식을 갖고 경북대구를 선도하는 신문으로서 위대한 100년을 향해 힘차게 전진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이날 기념행사는 본사 직원들 간의 화합과 미래과제에 대한 토론 등 워크숍 형태로 외부 초청객 없이 경북신문 임직원들 간의 자체 행사로 치러졌습니다. 또한 경주 예술의 전당 센텀샐러드 뷔페로 자리를 옮겨 2부 행사를 열고 임직원 오찬 및 간담회와 함께 독자 권익위원회 신규위원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박준현 경북신문 대표이사는 기념사를 통해 경북신문은 창간 10주년을 맞이하여 향후 100년을 향해 독자 제일주의, 경북 제일주의를 지표로 삼고 힘찬 전진을 하고 있다면서 일주일 후면 지령 2500호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2500호라는 금자탑은 독자들의 성원과 경북신문 구성원들의 진실하고 공정한 언론이 되기 위한 노력이 합쳐진 결과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오늘이 있기까지 가장 큰 원동력은 경북신문 구성원들이 더 좋은 신문을 만들자는 일념으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하려 노력했던 결과라며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이에 경북신문사 전 직원들은 앞으로도 올바른 언론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경북신문 지련 1만 호, 100만 호를 향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이날 경북신문 창간 10주년 기념식 행사 이후 경주 알천동로 일원에서 열린 경북신문 신사업 기공식도 지역민들의 큰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지금까지 경북신문TV 이지원이었습니다.